달기름닭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달기에서 온 닭들 아이고야 언박싱합니다. 언박싱한다고 막 그거 하다가 무릎을 그냥 쿵 쪄가지고 아이고 아파라. 무릎을 어디다 치냐고요? 테이블 밑에. 자 나와라. 이 녀석은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아 많이 달라. 많이 달라. 제가 그동안 봤던 애들이랑 많이 달라. 키세스래요. 키세스. 근데 이렇게 사이즈 좋은 녀석 8,000원. 너무 괜찮죠? 너무 괜찮아. 사이즈가. 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키세스랑 닮았다. 얘는 웨딩이라는 녀석입니다. 웨딩. 얘도 8,000원. 녀석은 제가 이제 웨딩 키우는 게 있어서 그 녀석하고 좀 비교 좀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이거 가격 너무 좋았어. 드라큘라도 8,000원. 드라큘라 너무 예쁘죠? 이게 진짜 색감 너무 예뻐가지고 아 드라큘라 여러분들 진짜 잘 커요. 철아. 드라큘라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무거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무거워. 얘 너무 이뻐. 얘는 샬롯. 완전 잘생겼죠. 샬롯도 너무 예뻐. 샬롯도 8,000원이야. 샬롯도 8,000원. 그 다음에 오늘 가격대 제일 높은 녀석 띠아모는 16,000원. 이쁘죠? 그래서 웨딩하고 제가 드라큘라 좀 가지고 올게요. 제가 키우고 있는 드라큘라를 찾아가지고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웨딩은 못 찾았어요. 어디다 놨는지 화분갈이를 했나봐. 옛날 화분, 옛날 그 모습만 기억하면서 찾으러 다니니까 못 찾더라고요. 제가 벤바디스도 색이 엄청 예쁘게 들었을 때 그 색감만 찾아다니니까 길을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못 찾았어. 그래서 한참 만에 다시 찾았는데 제 거 웨딩도 못 찾았어. 웨딩도. 너무 예쁘다. 자, 여러분들 제가 드라큘라 대박이죠? 여기 넣으신 지 얼마나 됐을까? 이름표를 막 이름표가 23년 6월 6일 저 분갈이 한지 1년 됐거든요. 1년 됐는데 지금 제 거 드라큘라 이렇게 됐어요. 이만한 게 이렇게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만큼이었냐면 그래도 한 요 정도? 와 대박이죠. 드라큘라는 여러분들 진짜 잘 커요. 색감도 예쁘고 그래갖고 이 드라큘라 키우면 진짜 키울 맛이 난다니까. 재밌다니까. 잘 커가지고 드라큘라 철화였어요 그 당시에 얘는. 근데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이거 이렇게 막 눈치 없이 이렇게 크면 안 되는데 좀 적당히 좀 튕겨주면서 나 너네들이 자꾸 이렇게 하면 나 크다 말 거야 막 이러면서 나 아플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야지 막 애지중지 네가 그러면 되니 뭐가 필요하니 영양제가 필요하니 아니면 뭐 차광이 필요하니 막 이러면서 물이 필요하니 막 이러면서 할 텐데 얘는 네 칼로 둬도 너무 잘 커. 이게 뭐야 이게 화분에 꽉 찼잖아. 어떡하라고. 너 분갈이 하는 것도 무서워. 야 너 진짜 마른 잎이나 좀 떼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드라큘라나 세이렌이나 뭐 이런 애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참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근데 키우는 재미가 이 정도는 뭐 거의 뭐 베란다에서 물론 이렇게 막 그 클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잘 큽니다. 대박. 맨 처음에 왔을 때 거의 제가 봤을 때 네 배는 큰 것 같아요. 네 배. 와. 이렇게 철화가 이렇게 크면 나중에 저기에서 목대에서 문제 생기잖아요. 알 수도 없거니와 아이고 다른 데 또 막 찍고 있다. 알 수도 없거니와 이게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른 잎을 좀 떼어주고 숨통을 좀 틔워줘야 돼. 이 와중에 잎꽂이 또 나오는 것도 안 버리고 또 여러분들은 마른 잎이 어디서 저렇게 계속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은
진짜 많아. 많지. 이렇게 많은 애들이 막 여기서 크고 있는데. 대박이야. 파도 파도 나와. 예. 이런 애들을 좀 잘 떼줘야 통풍이 잘 돼서 무름도 좀 들어오고 하는데, 여기 또 맨날 뭐 얘네들만 가져다가 이렇게 해줄 수도 없고 분갈이도 해야 되고 뭐 아픈 애들 다른 애들도 이렇게 케어해줘야 되고, 마른 잎이 항상 마지막이에요. 그냥 다른 거 한 거 할 거 없을 때나 뭐 하기 싫을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마른 잎 띄는 거는 진짜 키핑장에 와서 마른 잎 띄는 일은 진짜 할 것 없는 우리 남편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거지. 제가 막 시간을 내서, 엄마가 시간을 내서 하기에는 너무 이게 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마른 잎은 당장 안 떼줘도 얘네들이 죽진 않잖아. 문제가 생기면 서서히 죽는 거지. 시간이 좀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거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요. 마른 잎 띄는 거는. 자꾸 이제 호사스러 올 때나 혹은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할 때 가만히 있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모든 일에 뒷전 마른 잎 띄는 거는. 됐습니다. 오케이. 마른 잎을, 아, 뭐 마른 잎을 뛰지도 못해. 너무 막 삐삐해 하고. 그나저나 어떡하냐. 너 여기서 넘쳐나면 다른 데도 참 분갈이 해주기도 거시기하다. 아, 진짜. 자, 이렇게 드라큘라가 여러분들 이렇게 잘 커요. 이렇게 잘 크는 드라큘라 안 무섭다고요? 해석은 이제 분갈이를 한번 해주려고 해요. 드라큘라가 색이 진짜 이쁘게 나거든요. 색감이 참 예뻐. 드라큘라. 웨딩은 지금 살짝 문제가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웨딩 깍지락 쳐줘야 돼. 웨딩을 깍지락을 살짝 좀 먼저 좀 쳐주고, 아까 약간 생장점에 흰색 뭐 가루 같은 게 있다. 여러분들 그거랑 헷갈리시지 마시고요. 그 뭐시기지? 그 백분. 백분이 가끔 필름처럼 그렇게 동동 떠다닐 때, 어머! 어머, 얘는 여러분들 지금 바로 분갈이 하기보다는 약간 이거를 조금 말려야 되겠습니다. 화분 안에서 그냥 이대로 놔둬서 물을 좀 더 먹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키세스도, 요 키세스도 지금 되게 빵빵, 어머, 뿌리 봐.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아우, 이뻐, 아우, 이뻐. 어떡해, 이거. 어, 키세스도 그냥 좀 이렇게 놔뒀으면 좋겠는데, 뿌리가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이렇게. 어머, 어떻게 다시 들어가. 그리고 너는, 샬롯도 한번 보자. 샬롯 뿌리 한번 보자. 샬롯 뿌리도 괜찮네, 여기.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잠깐만, 여기에서 좀 있어. 지금 막 땀이 막 줄줄 나요, 이제. 땀이 막 줄줄줄줄 납니다. 살짝씩 여기 앉혀서 여기를 살짝 공간을 좀 메우고. 아, 웨딩은 제가 약을 쳐가지고 방금 약 이거 하기 전에 할 걸. 얘도 살짝 올려줘야 돼. 깍지가. 저희 엄마는 여기 오시면 다육이 말고 뒤에 이제 그 진짜 텃밭 그 살림살이 그거 하시느라 바빠. 오늘 감작했어. 오면 맨날 얼갈이 지금 별거 별거 다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손바닥만 한 데서 별게 다 나와. 근데 감자가 너무 잘 된 거야. 갖고 감자 지금 감작했어요. 감자 캐고, 상추 뜯고, 그리고 요거는 띠아모도, 띠아모도 아래에 가라앉아 있으니까 띠아모를 살짝 위로 이렇게 해야지 통풍이 잘 돼요. 구름대로 사장님도 이렇게 다 항상 케어를, 근데 케어를 해 놓으시면 그러면은 이게 화분 이 위로 이 목대도 올라오고 이렇게 케어를 해야지 통풍도 잘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대신에 물 줬을 때 물이 안 들어가. 물이 다 흘러. 그리고 다육들이
애들이 물을 못 먹어.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관수를 해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목을 확 들어 빼는 거예요. 목을 들어 빼가지고, 이름표는 다 나왔다냐. 나중에도 이름표 없어갖고 얘가 뭔가 할 건데. 키세스는 조금 큰 화분에 더 넣어주면 참 좋겠는데. 화분 큰 게 없어. 화분이 사이즈가 한 사이즈만 더 컸으면 딱 좋겠는데. 얘는 밑에다가만 살짝만 대서, 살짝만, 그렇지. 이렇게만 올릴게요. 와, 막 땀이 이제 막 줄줄 난다. 키세스도 요 정도. 드라큐라는 분갈이 하려고 했더니만은 화분이 너무 많이 젖었어. 너무 많이 젖어서. 근데 뿌리가 지금 물 먹으려고 딱 지금 그 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마른 흙을 채워서 살짝 이렇게. 이렇게 제가 해주는 이유는 흙이 좀 빨리 마르라고. 흙이 조금 빨리 마르라고. 이렇게 마른 흙을 좀 넣어서. 네, 저렇게. 너무 짱짱하고 이쁘죠? 완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드라큘라가 요만한 사이즈들이 가격대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프리테다육에서 드라큘라 가격도 너무 착했어. 가격도 착하고 다 그냥 8,000원짜리 아이템들이 이렇게 좋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드라큘라 제가 키우고 있는 녀석도 보여드렸는데 요거 말고 더 있을 텐데 못 찾았어요. 제가 화분갈이를 하면 그 화분갈이 한 거가 제 눈에 다시 익을 때까지 시간이 한참 걸려. 하고 옛날 거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웨딩 없어갖고 저 되게 당황스러웠잖아. 도대체 얘 어디 갔지? 얘가 있었던 자리, 얘가 심겨져 있었던 화분, 얘 모양, 색깔 이런 것들 다 기억하고 그 자리로 갔더니 없어. 아까 벤바디스도 엄청 찾아다녔었는데.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프리테다육에서 온 다육들 언박싱 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다육이 선택하셨나요? 제가 왜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시간이 언박싱 시간인 것 같아요. 내가 키워봤더니 얘가 이렇게 잘 크더라, 예쁘더라부터 얘가 옛날에는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 가격대가 이렇게 좋아졌더라, 막 이런 것까지 여러 이유가 있죠. 아마 취향도 없고 경험도 없었다면 이 다육이를 내가 과연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 싶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보다 보니까 마른 잎 정도는 좀 떼줘야 되겠다 싶어서. 아우, 댓글에 엄마도 매니아인데 왜 엄마 분갈이를 영상을 안 찍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쇼핑장에서 요즘에는 분갈이를 잘 안 하세요. 뭐 오셔서 네, 저 뒤에서 저 살림살이 엄마 거 그 텃밭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엄마 거 건드리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엄마가 분갈이 할 때 얼른 가서 찍으면 되겠지만 저희 엄마가 엄마 영역에 있는 것들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분도 가져가지 마라. 화분도 엄마 화분은 가져가지 마라. 하시고. 엄마 거 아니고 내 거일 텐데. 마른 잎을 살짝 좀 띄워주고. 웨딩이 짤뚱맞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이파리를 갖게 되거든요. 이렇게 좀 떼어주니까 좀 보는 사람 마음도 편안하고 괜찮네. 이렇게. 자, 이번 시간 우리 프리즈다육의 8,000원 가성비 짱 다육들 언박싱은 여기서 마칩니다. 제가 분갈이를 하려고 못한 이 드라큘라는 화분이 좀 바짝 마르면 그때 또 분갈이를 하면서 여러분과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 꽃대 좀 제대로 좀 뽑혀볼래? 왜 이렇게 꽃대를 요즘에 못 뽑는 거야 도대체? 꽃대를 뽑았다 하면 실패는 말이야. 아, 진짜 왕짜증이야.